공구르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 여기 앞에 보이는 바로 전갈들인데요.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한 전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모잠비센시스, 라우두스 라이트, 스클렉테리, 라우두스 다크, 뭐 카펜신스 등등 있고 이스라엘리 골드, 그 다음에 이스라엘리 블랙까지 해가지고 와 진짜 신기한 전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. 자, 제가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. 자, 이 친구를 자세히 보시면요, 와 굉장히 동글동글한 찌개를 가지고 있고 와 체형이 동글동글해가지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고요. 바닥에 모래를 깔고 물그릇 하나랑 은신처 하나 있으면 굉장히 키우기 쉬운 전갈 중 하나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스라엘리 골드랑 블랙이랑 모양새는 똑같은데 색깔이 달라요. 근데 블랙이 확실히 포스가 많이 느껴지는 종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그란티데리, 그 다음에 라우투스 이런 친구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성체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. 자, 이 친구들은 사육 방법이 거의 다 똑같고요. 독등급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입양을 받을 때 꼭 상담을 하고 나서 꼭 받으셔야 되고요. 와, 여기 보세요. 스클렉테리 성체인데 와 서비스로 저한테 주셨네요. 자,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한번 길러볼 예정인데 찌개가 좀 작고 꼬리가 오동통통한 친구입니다. 이 친구들 사육할 때 필요한 용품들을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여러분, 자, 이 친구들은 사실 준비할 게 별로 없어서 자 이렇게 간략하게 준비했는데요. 바로 전갈을 키울 수 있는 조그만 푸딩컵이나 사육장, 그리고 바닥에 깔려있는 샌드, 그 다음에 물그릇 하나만 있으면 사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전갈은 맨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핀셋이 하나 꼭 필요하고요. 먹이는 귀뚜라미나 미럼을 주면 되는데 이스라엘리 블랙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이스라엘리 블랙을 한번 넣어볼게요. 와, 야야야, 들어가자. 야, 성질이 되게 나쁘네. 자, 여러분들 절지류들은 막 10년 5년 길러도 주인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이 친구는 절 알아봐요 막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야야야, 여기로 가. 옳지,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바로 넣었어요. 자, 여기다가 조그만 은신처 하나만 더 있으면 최고겠어요. 자, 물도 여기다가 좀 부어줄게요. 아이고 아이고. 자, 이런 식으로 물을 조금만 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요 애완용으로 사육할 때 굉장히 꼬대가 나게 사육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푸딩컵에 하게 되면은 적재하기도 굉장히 좋아요. 뚜껑은 당연히 닫아야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적재해서 한 3마리, 4마리, 5마리 정도 기르시면은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다양하게 전갈의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8도 정도 유지해주는 게 좋고요. 좁은 공간에서 사육을 할 수가 있고요. 성체가 다 되더라도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어서 사육장을 그렇게 많이 안 옮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번식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쯤 관상용으로 전갈 한 번씩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여기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열 몇 종류가 있어요. 이거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놀러 오시면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정말 정말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멋있죠? 자,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